이 파주의 자랑 3백 오늘도 굳건하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왼쪽 연결 다시 한번 후방으로 자 앞으로는 이후에 잘 나가야죠. 왼쪽 한 번의 연결 잡고 돌아서는 과정 왼쪽 높은 위치입니다. 올라가는데요 빨라요. 자 몸싸움 이겨냈고 경기 플러스 연결 가운데 오, 흘렸고요. 오른발 내줬고 오른발 가! 선제골 파주 재미축구단 스코어는 1-0입니다 자 지금 엄청나게 멋진 골이 전반 10분 만에 터집니다. 자 박희준 선수의 모습인데요. 박희준 선수는 파주에서 데뷔골 시즌 첫 번째 골을 기록하게 됩니다. 자 이재우가 잘 지켜냈고 가운데 연결 컵백 이후에 깔끔한 마무리 박희준이 팀에게 귀중한 선제골을 선사하면서 스코어는 1-0 파주 시민축구단이 앞서갑니다. 자 전방의 숫자를 좀 늘린 강릉입니다. 자 이겨냈어요. 넘어진 이후에 올라가는데요 빨라요. 손정민의 손정민 왼발 가운데 골! 김대중 후반전 57분 김대중이 동점골을 터뜨리면서 스코어 1-1 강릉시민축구단 승부의 균형추를 맞춥니다. 자 역시 김대중 선수가 지난 경기도 그렇고 이 존재감이 엄청나거든요. 최전방에서 자 지금은 손정민 선수가 정말 투지의 플레이를 보여줬고 가운데 연결 침착한 김대중의 마무리 아 김대중 지난 경기에는 정말 어시스트를 많이 기록했는데 오늘 경기에는 골을 넣었습니다. 던지기 준비 가운데 박스 안쪽 수비 걷어냈습니다. 가레카 아우 그러냈어요. 파주 예병원 가운데 연결 됐고요. 아 그 중앙에서 잡고 왼발 슛 골 원더골 스코어 2-1 파주 시민축구단 다시 한번 앞서갑니다. 아 이게 웬일인가요. 후반전 65분 멋진 골로 다시 한번 앞서갑니다. 권혁찬 선수인데요 여기서 한 명 제치고 왼발 강력한 슈팅 키퍼를 뚫고 들어갑니다. 자 황한준 키퍼의 손을 맞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해맑은 미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권혁찬의 멋진 골을 터주면서 스코어는 다시 2-1 후반 65분 파주 시민축구단이 다시 한번 앞서갑니다. 종욱 이렇게 두 명의 선수가 궁 앞에 위치해 있는데요. 오른발 뛰어보냅니다. 박스 안쪽 반대쪽 있어요. 골! 울산 시민축구단이 선취골을 만들어냅니다. 전반 6분 만에 원정을 떠난 울산 시민축구단이 여주의 골망을 흔들어 놓습니다. 세트피스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약속된 패턴 플레이로 여주의 골망을 흔들어 놓고 있는 울산 시민. 아, 헤더로 넘어온 볼을 다시 한번 머리로 밀어 넣으면서 김동현이 마무리 지었습니다. 김우록 선수가 헤더 박스 안쪽으로 재차 밀어주는 과정이 너무나도 좋았고요. 김동현 선수의 하트 세레머니까지. 울산 시민 축구단의 팬분들 마음에 사랑을 지필 수 있는 변칙적으로 갑니다. 다시 밀어주고 한번 접어요. 수비 발에 걸렸는데요. 뒤에서 받치고 있습니다. 뛰어보냅니다. 박스 안쪽 헤더! 골! 추가 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울산 시민축구단입니다. 스코어 2-0. 캡틴 박동혁 선수가 두 번째 골을 만들어내면서 울산 시민축구단이 여주FC를 상대로 격차를 한 골 더 벌리고 있습니다. 크로스가 제대로 넘어왔고 박동혁 선수가 머리에 받쳐내면서 골키퍼가 손쓸 수 없는 구석으로 헤더골을 꽂아 넣었습니다.
주장의 품격. 박동혁이 귀중한 추가골을 만들어냅니다. 끊어냈습니다. 여주의 코너킥 이어집니다. 넘겨주는데요. 헤더 밀어냈습니다. 세컨볼. 다시 한번 측면으로 돌려줍니다. 왼발 길게 붙여줘요. 헤더 떨궈주고 골! 여주의 만회골이 터졌습니다. 스코어 2-1. 계속해서 울산시민축구단의 골문을 두들겼던 여주가 드디어 그 결실을 맺습니다. 캡틴 김원식의 만회골. 여기서 사실 크로스가 약간 길지 않았나 싶었는데 반대쪽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고요. 울산시민이 선제골을 넣었던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만회골을 성공시키고 있는 여주FC입니다. 곽효건 선수가 머리로 떨궈준 볼을 김원식 선수가 박스 안쪽에서 수비와의 경합을 이겨내고 골문 안쪽으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팬분들의 응원을 들었나요? 초반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대구예요. 그렇습니다. 자, 왼쪽에서 박세민 파고들고 안쪽 투입했어요. 좋아요. 왼발 각도! 오! 트라이! 이른 시간 원정팀 대구FC의 선취득점. 스코어 1-0 정윤서입니다. 아, 정윤서 선수가 상당히 높은 위치로 올라와서 마무리까지 지어줬습니다. 네. 아, 지금 공격 과정에서 정말 깔끔한 전개가 이뤄졌는데 박세민 선수와 정윤서 선수의 호흡이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전에 박세민 선수가 찔러주는 움직임이 너무 좋았는데요. 네. 본인이 운반한 이후에 스루 패스가 정말 좋았어요. 아, 지금은 툭 찍어 찼습니다. 네. 임기묵 골키퍼가 나와서 각도를 좁혔는데도 이 겨드랑이 사이로 들어간 정윤서 선수의 슈팅이었고요. 네, 이렇게 세리머니까지 보여주는 정윤서 선수. 이렇게 스코어 1-0 앞서나가는 원정팀 대구FC B팀입니다. 정윤서 선수의 이번 시즌 첫 골이네요. 네, 윤서다라는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이번 시즌 첫 골을 신고한 정윤서 선수. 우리 윤서 잘했다 라는 댓글도 올라왔고요. 아, 대구FC B팀이 사실 이 장면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네, 박하빈 헤더 앞쪽에서 김다원 받아냈습니다. 김다원 다시 한번 박하빈에게. 박하빈 뛰어줍니다. 좋아요. 잡고 왼발 톡터치 마무리. 스코어 1-1. 이렇게 FC 목포가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전정우 선수가 목포에서의 첫 골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에서 6월에 이적해온 전정우의 목포 데뷔골을 신고합니다. 자, 본인의 첫 번째 선발 출장 경기에서 네. 이런 원더골을 만들었네요. 아, 지금 오른발 그리고 왼발. 아, 터치 보세요. 예술입니다. 아, 거의 베르칸프급 터치를 보여준 전정우 선수입니다. 그렇죠. 아, 상당히 간결했습니다. 자, 오늘 오프 더 볼 움직임 상당히 좋게 가져갔던 전정우 선수. 나 있다라는 댓글과 함께 이렇게 스코어 1-1 동점을 만들어낸 FC 목포입니다. 아, 목포가 계속해서 두드려 왔는데 결국은 결승. 아, 다시 한번 코너킥 붙여줍니다. 헤더! 오! 역전 성공! FC 목포 스코어 1-1 심원성입니다. 야, FC 목포의 계속되는 공격. 이번엔 센터백이 방점을 찍었습니다. 아, 센터백들도 공격을 할 수 있었던 FC 목포. 결국에는 역전골을 심원성이 만들어냈습니다. 이 FC 목포에게 선취득점을 내줬던 대구 FC에게 선취득점을 내줬던 FC 목포인데 네. 심원성 선수의 정말 센스 있는 헤더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여기서의 헤더가 네. 정말 바운드가 컸거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몸싸움 경합이었고 바운드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한태희 골키퍼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목포 클래스 여행. 이런 댓글이 올라왔고요. 이렇게 심원성 선수의 역전골과 함께 스코어 2-1 한 점차 리드를 가져가는 FC 목포입니다. 세발낙지 이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세발낙지에 한 걸음 가까워주신 낭만 한 네. 오늘 경기에서는 득점까지 기록했기 때문에 쾌조의 스타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다원 센스 있게 내줬습니다. 최우백 접어놓고 아, 잘 접었어요. 최우백입니다. 최우백 밀어줬어요. 김다원 오른발 각도 김다원. 자, 뒤쪽에서 오른발 슈팅. 아! FC 목포 추가 득점. 스코어는 3-1입니다. 박하빈의 득점입니다. 아, 박하빈 선수의 오른발 슈팅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목포에 가공할 만한 득점력이네요. 왼쪽 측면에서 최우백 선수의 센스 있는 플레이, 그리고 박하빈 선수의 득점까지 본인이 왜 FC 목포 팀 내에서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지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예, 대구가 리드를 허용하면서 결국은 필연적으로 라인을 올릴 수밖에 없었는데 네. 그러한 점을 현재까지는 목포의 공격진이 너무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목포 사랑해 라는 댓글도 올라왔고요. 자, 김다원 선수가 여기서 잘 지켜냈고, 와, 박하빈 선수의 오른발인데 원더골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최우백 선수의 플레이도 상당히 좋았고요. 예. 목포 또 골게 라는 댓글도 올라왔습니다. 사실 김다원 선수도 여기서 줄만 했는데 조금 욕심을 가져가다가 네. 대구의 수비에 약간 끊기긴 했는데 공교롭게도 네. 그 공이 정확하게 박하빈에게 연결이 됐습니다. 이렇게 박하빈 선수의 시즌 다섯 번째 득점과 함께 스코어 3-1 두 점차 리드를 가져가는 FC입니다. 중원에서의 설권 다툼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측면입니다. 밀어줍니다. 좋아요. 오른발 골! FC 목포의 네 번째 득점. 스코어는 4-1입니다. 이번엔 김정현. 네. 아, 정말 골고루 번갈아 가면서 선수들이 시원한 득점포를 뽑아내고 있는 목포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양한 선수들이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FC 목포. 김정현 선수의 득점이 터지면서 스코어 4-1 석점차 리드를 가져갑니다. 아, 목포에게는 이제 됐다 아하. 싶을 만한 득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센스 있는 패스였고요. 이 슈팅이 골대만 꼬들어갔습니다. 조한도 투입이 되자마자 또 공격 포인트를 하나 올렸습니다. 네, 이것이 목포요. 클라스 죽여주고 마잉. 자, 김정현 선수의 득점이고요. 화이팅 화이팅이라는 댓글과 함께 이렇게 스코어 4-1 석점차 리드를 가져가는 홈팀 FC 목포입니다. 호남 사투리가 참 흔들어 봅니다. 잘 꺾어줬습니다. 자, 크로스 찬스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데요. 두 명 사이 파고듭니다. 왼발 컷백 슛! 골! 만회 득점 대구 FC 팀 스코어는 4-2입니다. 아, 전용준 선수가 지난 이 목포와의 첫 대결에 이어서 네. 오늘도 득점을 만들었어요. 그렇습니다. FC 목포의 상당히 강한 정윤준 선수입니다. 와, 여기서 사이 공간 드리블 돌파 그리고 슈팅인데 예. 상당히 깔끔했습니다. 아, 전용준 선수 이제 득점을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캡틴 완장을 이어받은 전용준 선수의 득점이고요. 스코어 4-2 다시 한번 두 점. 주신 대로 양 팀 모두 다 높은 위치 가기에서 승리가 필요하고요. 오른쪽으로 전달됩니다. 박기현의 낮은 크로스 뒤쪽에 루안에게 연결. 루안 뒤쪽으로 슈팅. 화성 FC의 전체 득점 전반 7분 만에 나왔습니다. 아, 정말 멋진 득점이 나왔고요. 우선 우측면에서의 돌파부터가 정말 좋았었죠. 네, 임창석이 직접 박기현에게 밀어줬고 박기현의 컷백 루안이 욕심부리지 않았습니다. 예, 정말 침착하게 밀어내주면서 깔끔한 왼발. 아, 지금은 세게 때리지도 않고 이 슛이 마지막 패스다. 네. 격언이 생각나는 멋진 득점이었습니다. 아, 이른 시간에 원정팀 화성 FC 이 오른쪽 영 왼쪽 사이 공간 패스 가운데 연결됐습니다. 양준범입니다. 다시 침투 패스 슈팅! 김현시 측의 네이마르 팬들에게 본인의 존재감을 알려줍니다. 이게 스코어 1-1. 정상규라는 이름 석자. 아, 지금 정말 덩실덩실 추고 있는데 네. 결국 김해시청은 이 두 선수입니다. 양준모 그리고 정상규. 아, 정상규 선수 정말 이 스타 플레이어죠. 이 난세의 영웅 정상규가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제 우리 어린이 팬들이 네이마르라고 안 부르고 정확하게 정상규라고 할 것 같아요. 아, 정말 어린이 팬들이 계속해서 이 정상규 선수를 연호하고 있으므로 복귀를 했습니다. 이 두 명의 선수 프리킥 준비하고 있고요. 올라갑니다. 헤더! 들어갑니다. 화성 FC 앞서가는 점수 만들어냅니다. 이제 스코어 2-1. 아, 구대엽 선수가 교체 투입돼서 결정적인 헤더 득점을 가져가네요. 김도람 선수가 건져내려 했습니다만 건져낼 수 없는 그 한 구간으로 공이 통과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득점 이후에 구대엽 선수가 곧바로 원정 팬들에게 다가갔고요. 이 시간대 이 득점은 정말 결정적입니다. 결국 베테랑 구대엽이 이 경기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사실 작년엔 5월부터 큰 부상을 당하면서 이 경기를 뛰었던 시간이
순위가 조금 앞서 있긴 하지만 사실 양 팀의 전적을 살펴보면 대전 코리아 FC가 상당히 앞서고 있는데요. 이인규입니다. 페네트리 안쪽에 이인규 슈팅! 골! 창원 FC의 럭키 세븐 이인규 선취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단 한 번의 역습 그리고 단 한 번의 슈팅으로 이인규가 오늘 경기 기량을 무너뜨립니다. 아 지금은 수비 라인부터 단 한 번의 역습이었습니다. 이 대전 코레일의 강력한 3백의 뒷공간을 노린 창원 FC의 패스 이인규 선수가 이 터치 너무 좋았고 그리고 침착하게 슈팅까지. 아 이 기점 패스가 너무나 좋았고 이인규 선수도 상당히 침착했습니다. 오찬식이 나와서 각을 잘 좁혔습니다만 이인규 선수가 이 오른쪽 상단에 보고 침착하게 골로 연결하면서 창원 FC 1대 0으로 앞서나갑니다. 이인규의 멋진 헤어스타일 그리고 멋진 슈팅까지 대전 코레일 FC와 창원 FC의 경기 창원 FC 이인규 선수의 득점으로 1대 0 원정팀 창원 FC가 앞서나갑니다. 대전 코레일 FC 팬들은 이 전범인 선수의 데뷔골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전달해줍니다. 문슬범 잡아놓고 페네트리 안쪽에서 왼발 골! 창원 FC의 에이스 문슬범 두 번째 득점 만들어냅니다. 창원 FC의 날카로운 창 오늘도 날카롭습니다. 이인규 문슬범 양쪽의 이 두 선수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이번엔 오른쪽에서 문슬범이 해결해줍니다. 이번에도 한 차례의 역습 찬스를 사실 이 문슬범 선수 오른쪽에서 잘 파고들면서 줄듯 왼발 슈팅까지 일단 잘 버텨졌고 이 침투 패스 좋았습니다. 오른쪽에서 그리고 문슬범이 접어들어가면서 이 전면 특효죠. 페네트리 안쪽에서 과감한 몸놀림 창원 FC 벤치에 기쁠 수밖에 없죠. 문슬범 전성진이 두 명의 선수가 또 한 차례 작품을 만들어내 김규환이 오른쪽으로 이현성 주고갑니다. 빠르게 이현성의 오버래핑 통과됐습니다. 슈팅 골! 창원 FC 캡틴 이현성 전반전 세 번째 득점을 성공합니다. 창원 FC엔 이인규 문슬범 뿐만 아니라 이현성도 있습니다. 이현성의 과감한 오버래핑 그리고 득점까지 캡틴 창원 이현성 세 번째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아 김성진 선수의 패스가 너무나 멋졌고 주춤주춤 슈팅까지 이현성 선수가 이 템포를 가져가면서 결국 흐름까지 뺏어냈고 사실 이 장면에서 언제 찰지 몰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찬식 키퍼가 이 타이밍을 잡기가 더욱 어려웠고 이현성 선수 전반전 세 번째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뒤로 연결해줍니다. 박승열 오른쪽으로 공 전달해줍니다. 짧은 패스 연결됩니다. 페르티리오 바깥에서 하재현 슈팅 골! 대전 코레일 FC 따라가는 점수 첫 번째 득점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만들어냅니다. 대전 코레일의 깃발은 아직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하재현의 멋진 득점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대전 코레일 따라가는 첫 번째 점수 만들어냅니다. 지금은 이 침투 패스가 일품이었고 그리고 이 침투 패스 역시나 일품이었습니다. 연이은 침투 패스로 하재현의 1대1 찬스까지 잘 흘려줬고 그리고 재치 있는 패스에 하재현 선수 이걸 놓칠 선수가 아닙니다. 대전 코레일의 깃발 힘차게 펄럭이고 있습니다. 사실 코레일 FC 다시 한번 흐름 정비하고요. 전범인의 좋은 돌파입니다. 전범인 페네트리 아크 정면에서 침투 패스 김동욱 뒷발 맞고 슈팅 골! 공다휘 대전 코레일 FC 질주하고 있습니다. 후반전 두 번째 득점 이제 스코어 한 점 차 대전 코레일 FC 따라붙습니다.
아, 지금은 이 김동욱 선수의 뒷발에 맞고 공이 굴절되면서 오히려 공다위 선수에게 연결됐고 공다위 선수 침착하게 창원FC의 골문을 갈랐습니다. 전범인의 이 드리블 돌파가 일단 너무나 좋았고요. 전범인 선수가 계속해서 이 슬로패스를 시도했는데 드디어 연결이 됐고 김동욱 선수의 뒷발에 맞은 공이 공다휘에게 연결되면서 이 뒤에 기다리고 있던 공다휘 선수가 침착하게 밀어넣었습니다. 대전코렐FC의 홈팬들 후반전 기세가 살고 있습니다. 대전코렐FC 후반전 하재현 선수의 득점에 이어 공다휘 선수의 득점까지 터지면서 이제 스코어 3-2 경기 그 누구도 모릅니다. 박찬빈 공 받아놓고 뒤로 연결해줍니다. 박승열 가운데로 전달. 앞쪽 한승진이 빈 공간 보고 왼쪽으로 내줬습니다. 박찬빈의 낮은 크로스 슈팅! 골! 창원FC에 이인규가 있다면 대전코레일에도 이인규가 있습니다. 난세의 영웅은 지금 탄생합니다. 대전 코레일 팬들을 환호하게 만드는 이인규의 동점골. 축구 끝날 때까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 이 경기 어떻게 이런 경기가 있나요? 교체 투입된 이인규가 난세의 영웅 대전 코레일 FC의 기차를 구해냅니다. 이인규 2 원터치 슈팅. 일단 한승진이 박찬빈에게 내줬고 박찬빈의 날카로운 크로스 이인규가 논스톱으로 연결합니다. 환호하는 대전 코레일의 팬들. 대전의 고속열차 아직 정상을 향한 질주 멈추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또 무엇보다 돋보이는 점이 김승희 감독의 용병술입니다. 방금 전 다시 한번 왼쪽으로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른발로 올려 줘. 해도 들어가요. 부산교통공사 결국에는 득점에 성공합니다. 스코어 1-0. 자, 우재혁 선수가 역시 이 선수의 헤더는 빛이 납니다. 올 시즌 7번째 득점을 기록합니다. 아, 역시나 우재욱의 헤더는 명품 그 자체입니다. 자, 이 측면에서 얼리 크로스가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올라왔었고요. 우재혁 선수의 헤더가 이 굉장히 절묘하게 굴절이 되면서 그대로 골문으로 향했습니다. 네, 순간적으로 이제 한승엽 선수가 막을 수 있나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대로 들어갔어요. 자, 교체로 들어왔던 김민주 선수의 크로스 이것이 내 굉장히 절묘하게 들어왔습니다. 네, 확실히 절묘하게 오른쪽 상단으로 가고 있었던 이 슈팅이었고요. 결국에는 골대 쪽을 막고 들어갔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우재욱 선수가 올 시즌 7번째 지금 득점을 기록하게 되는데 헤딩으로만 5골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네. 정말 머리를 잘 쓰는 우재욱 선수입니다. 네. 왼쪽에서 정말 김민준 선수의 날카로운 오른발이 있었고요. 머리에 살짝 스치고 바운드가 되면서 들어갔거든요. 오히려 지금 우재욱 선수의 헤더가 뒤로 침투하는 선수에게 연결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만 네. 이게 오히려 굴절되면서 득점이 됐고요. 글쎄요. 과연 이게 우재욱 선수의 득점으로 기록이 될지 이제 자책골로 기록이 될지는 한번 봐야겠습니다만 분명 부산교통공사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준비했던 패턴들 잘 이뤄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지용이 끊고 올라갑니다. 네. 다시 이어받고 이지용의 패스 왼쪽 깊숙한 위치. 잘 봤어요. 김남성입니다. 자, 안쪽에 선수 있는데요. 넘어졌어요. 네. 자, 피로키입니다. 네. 자, 지금은 초반에 양평이 흐름이 좋았는데 네.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네, 빠르게 속도를 올렸고요. 정철웅 선수였네요. 네, 지금 정철웅 선수와 그리고 김민세 선수 간의 충돌이었는데 주심의 페널티킥을 불었네요. 그렇습니다. 자, 정철웅의 빠른 돌파 그리고 이지용의 좋은 패스가 어우러지면서 페널티킥을 먼저 얻어내고 있는 시흥시민 바람 좀 불고 있죠. 자, 출발합니다. 리마. 리마! 돌아갔어요. 네. 방향을 따라갔던 김민서. 그러나 리마의 킥이 조금 더 예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브라질리언답게 김민서 골키퍼의 타이밍을 완벽하게 매선했던 리마 선수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리마는 이번 시즌에 모든 대회를 통해
틀어서 다섯 번째 득점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다섯 개의 득점과 세 개의 도움을 올리고 있는 리마 선수고요. 사실 지난 시즌에 영입됐던 브라질 용병 리마 선수인데 그때 지난 시즌에도 팀에 완벽한 적응 이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오늘 경기에서도 본인이 팀에 완벽하게 적응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L자를 함께 이지우 선수가 그려보는데 네. 국내 선수 외국인 선수의 호흡이 참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케이스 리그에 정말 많은 용병들이 오고 있는데 리마 선수의 선취점 오늘 축구단도 최초의 외국인의 선수를 영입하면서 그렇죠. 그 선수가 바로 이 시흥에서 뛰던 네. 그 선수고요. 그렇죠. 왼쪽 낮게 크로스 붙입니다. 까밀로 순식간에 득골차 까밀로도 득점합니다. 지금도 왼쪽 측면이었어요. 지금도 왼쪽 측면에서 결국에는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시그니처가 되고 있는 까밀로의 이 샷건 셀러브레이션. 자 오늘 경기 외국인 두 명이 둘 다 득점을 만들어냈네요. 그렇습니다. 자 시흥의 홈팬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 선수 까멜로가 또 한 번 시흥 희망공원 축구장에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앞서서 이 댓글도 올라왔지만 이 공수전에는 상당히 빠른 두 팀인데요. 네. 지금도 한 번에 넘어왔고 까멜로의 원터치 마무리 정말 깔끔했습니다. 아, 까멜로 선수의 오른발의 감각이 살아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장면. 네. 시흥 셀로나가 양평 FC를 상대로 2대 0의 스코어로 앞서 나갑니다. 조금 눌려보고 있는 양평 FC입니다. 아무래도 이 득점에 대한 피로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네. 공격적인 선택을 하고 있고요. 그대로 공이 빠져나갑니다. 코너킥을 얻어낸 시흥이에요. 짧게 갑니다. 이지홍 왼발 있어요? 붙입니다. 있어요! 네! 와 들어갑니다! 3대0까지 만들어냅니다. 이번엔 황신중입니다. 아 지금은 기습적인 코너킥이었던 시흥인데 아 정말 잘 처리했습니다. 자 상대가 수비라인을 갖추기 이전에 날카롭게 파고들었던 크로스를 황신중이 마무리했습니다. 지금은 코너킥 맞나요? 저 인플레이 상황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만큼 빨리 처리했어요 황신중 선수. 그렇습니다. 자 지금도 황신중 선수도 준비한 셀러브레이션이 있네요. 아 네 지금 코너킥 처리한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서의 크로스가 상당히 날카로웠습니다. 이지용 선수와 황신중 선수가 정말 좋은 호흡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지용이 묻힌 공을 살짝만 돌려놓으면서 아, 네. 자 이번에 오른쪽 측면에서의 조합 플레이 확실하게 승기를 잡아갑니다. 아 시흥시민 축구단 직접 두 개의 득점은 왼쪽 측면이었고 이번엔 오른쪽 측면인데 확실히 측면 공격이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네. 자, 스코어 3대0으로 앞서 나가는 시흥 김남성이에요. 이 왼쪽에 이지용 있는데요. 김남성이 한 번 더 이지용에게 접고 이지용 오른발 각도 자, 오른발 있죠? 오른발 각도 네. 이지홍 때리지 않고 오른쪽으로 네. 무리하진 않습니다. 유지민이에요. 왼발 골치 들어갔어요. 또 한 번 득점 교체 투입된 유지민입니다. 아 시흥 시민 축구단 오늘 경기 득점에 불붙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흥 시민 축구단 스코어 4대0을 만듭니다. 헝그리 폼보 여전히 배가 고픕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은 교체 투입된 유지민 선수이고 지금 이지용 선수가 무리하지 않고 오른쪽으로 내준 선택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유지민 선수도 정말 깔끔한 마무리를 보여줬어요. 네. 아 사실 이지용 선수가 각도가 나왔기 때문에 오른발로 무리해서 처리하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오른쪽으로 잘 내줬고요. 네. 이 장면에서 각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네. 하나밖에 없는 각을 잘 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왼발에 강점이 있는 이지용이기 때문에 욕심을 내지 않고 네. 오른쪽으로 밀어줬고 결국 교체 투입된 유지민 선수의 왼발 마무리가 나오면서 니어포스트가 또 한 번 출렁입니다. 7월의 첫 스타트였던 두 팀인데 누가 이 좋지 않았던 6월의 막바지의 흐름을 바꿔낼 수 있을까 했는데 시흥 시민 축구단이 그 주인공이 되려 하는 부분이죠. 네. 자 리마가 왼발로 높게 붙여줍니다. 니어포스트 잘 붙였어요. 또 들어가요. 또 들어갑니다. 스코어 5대0 이번엔 정호근입니다. 아 이번에 시흥 시민 축구단 공격 진영부터 수비 진영까지 모든 선수들이 득점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내 좋은 수비를 보여주던 정국은 이번엔 반대편 골대에서 번뜩입니다. 아 왼발이 정말 날카로운 코너킥이 이어졌었고요. 네. 지금은 나무랄 데 없이 깔끔한 헤더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디어포스트 쪽으로 붙였던 공을 정우근이 돌려놓으면서 네. 골을 한 골째 더 벌려놓습니다. 리마 선수의 코너킥 정말 예리했고요. 네. 여기서 정우근 선수의 헤더. 아 이번 시즌 한 개의 득점이 있는 정우근 선수인데 이렇게 리그 두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우근이 네. 헤더 경합을 펼치면서 확실한 우위를 보여줬네요. 살짝 방향만 돌려놨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셀러브레이션 보여줬던 정우근 이제 스코어를 5대0까지 벌어주잖아요. 그렇죠. 또 이 신장이 2m인 선수이기 때문에
최현준 캐스터보다 50cm 가량 큽니다. 어, 그런가요? 자, 까멜로. 네! 우와! 이게 무슨 득점이죠? 우와! 까멜로 시행은 6대 0까지 달아납니다. 아니, 지금 각이 없었어요. 네. 근데 어떻게 들어갔죠? 정말 대단한 득점입니다. 아, 각이 없어도 까멜로는 그 각을 열어줬습니다. 와, 오른쪽 측면에서 사실 저는 크로스를 올리지 않을까 했는데 그대로 슈팅을 날렸고요. 네. 아, 까멜로 선수의 센스 있는 슈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는 확실한 시행의 스트라이커, 확실한 시행의 해결사입니다. 와, 까멜로 선수. 자,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요. 여기서 정말 각도가 없는 상황이었고, 아, 지금 약간 아웃프런트로 찼어요. 네. 아, 아웃프런트로 공을 피게 차면서, 아, 그대로 김민석 골키퍼가 각도를 읽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 골키퍼 겨드랑이 사이로 빨려 들어갔던 슈팅. 네. 아, 완벽한 마무리까지 나오면서 시행이 전반전과 후반전 모두 3골씩 이제 6대 0까지 스코어를 벌립니다.